H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홍콩입니다. 이야! 소녀 같은. 현타가 와가지고. 베네핏이라는 걸 처음 들었는데 네. 그게 어떤 뜻인지 알려주시면. 홍콩이는 그 이상형이 어떻게 되나? 아니야? 씨발 그건 아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한돈 셰프 양배차. 저 셰프 신규준입니다. 네, 와 벌써 5회예요. 5회 정도 되니까 네. 집에서 요리도 가끔씩 라면도 끼리 먹고 실력이 좀 느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어떻게? 파도 이제는 옛날에는 이렇게 썰었는데 손가락을 구부리면서 썰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 바로 잘려토. 그 아빠떨. 자, 오늘 또 이제 게스트가 왔다고 하죠. 예, 오늘이야말로 정말 네. 오늘을 위해서 이 앞에 게스트 분들을 다 깔아놨다. 아, 아이돌이 왔어요. 이야! 아이돌! 아이돌! 야! 정말 마음이 너무 떨려가지고 마치 어제도 소풍 가기 전날 밤처럼 설레이는 그런 네, 마음 잠도 못 자고 네. 지금도 콩닥콩닥거리는데 네. 일단 뭐 저희 얼굴 보는 것보다 이분 얼굴을 빨리 보는 게 낫겠죠? 좋아요.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옛! 와 텐션 봐. 와. 슈퍼 나오시는 분이에요? 말을 못 하시는 로봇이세요? 아,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78 제주 항공 타고 뉴질랜드 갈 때 나랑 같이 홍콩 경유할래? 베트남 고수 좋아하는 소녀 같은. 너 여기 지금 얘 현타가 와가지고. 그 홍콩 씨라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H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홍콩입니다. 야. 나랑 같이 홍콩 갈래? 아니 뭘 가져오신 거죠 이게? 야. 잠깐만. 이것은 아 돈 갤비. 우리 홍콩 씨가 아들내미를 위해서 해주는 왜 당황하시죠? 아, 저 진짜 아들내미 없어요. 저 완전 솔로 연애도 아직 안 해가지고. 아 예슬 씨구나. 네. 예슬아. 아니 그 홍콩. 아 오케이. 아 계속 저희도 헷갈려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갈비를 이용해서 더 맛있는 요리를 좀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홍콩에서 오셨으니까 홍콩식으로 충분히 좋아하실 만한 홍콩식 갈비와. 우와. 저는 홍콩식 면. 자 그러면은 일단 저희 요리하러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홍콩이랑 홍콩 가자. 또 우리 홍콩 씨를 위해서 저희가 또 이제 갈비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 거예요. 근데 요리하실 줄은 아시는 거죠? 지금 누구예요? 누구? 정답. 악귀. 악귀. 무서워. 예슬이에요? 네 지금 예슬이. 네네네네. 예슬이. 그럼 예슬이 지금 오늘 뭐 하고 왔어요? 저는 이제 등원시키고 승우 등원시키고 승우 등원시키고 왔는데 아니 승우가 그렇게 요리를 잘한다고 하던데? 아침에 막 저 밥도 준비해 줄 때 있고 어쩔 때는 어머 진짜 너무 너무 스윗한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네. 우리 승우한테 영상 편지 한 번만. 벌써요? 갑자기요? 자 우선 저는 고기는 좀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면을 맛있게 한번 삶아 보도록 할게요. 자, 투하할게요. 아, 뚜껑 열려. 이거 뚜껑 열어놓으시면 안 돼요. 왜? 죽대죠, 그럼. 어떻게 알아? 그 공기가 이렇게 순환이 돼야 밥이 되는데 지금 죽으로 끓이시고 계시잖아요. 이거 리조또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베네핏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이거 타는데? 어쩔 수 없어. 이거 승부세계는 냉정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베네핏이라는 걸 처음 들었는데 그게 어떤 뜻인지 알려주시면 뭐 혜택 뭐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지? 아 베네핏이 혜택이에요? 받고 싶다! 베네핏 줄까? 베네핏은 없고 락토핏은 있는데. 아 진짜 노잼! 아 망했어! 야 이거 잘 됐잖아 이거 지금. 이거 밥 먹으면 이빨 나가요. 안 돼! 밥 다 됐어. 밥 다 됐어. 오케이. 됐어요 1분? 아씨 아니 이거 뚜껑을 다 뭘 뚜껑을 닫어? 레시피 종이에 뚜껑 닫으라는 소리는 없었어! 여기다가 아니 콩이.. 콩아 콩이요? 네? 콩콩콩콩 잘하네. 그럼요. 확실히 엄마 같다잉. 알바해. 엄마는요? 아니 준비가 다 됐다. 네. 근데 원래 게스트가 요리도 막 하고 그래요? 아니 처음이야. 이렇게 파기름이 좀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아 진짜? 승우도 좋아해 이거? 승우 엄청 좋아. 아 네.
걸려들었어. 여러분들 보셨죠? 콩이의 이런 매력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리도 잘하고 가정적이고. 그러니까 결혼할 준비가 다 끝난 콩 5년생입니다. 나랑 홍콩 가서 결혼할래? 이런 예쁜 소녀를 도대체 누가 취할 건지 진짜 너무 부럽다. 그러니까 왠지 제 생각인데 사대보험 되고 사대보험 되고 안경 쓰고 키 적당하게 있고. 나 아니야? 어? 그러네. 아가 안경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야, 야 아이돌이 욕을 해. 그 이제 홍콩 씨가 한돈에서 뭐 PPL이나 광고가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이 모델 역할을 할지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어, 일단 저희 MZ들은 무조건 네. 무맥락으로 춤추는 걸 좋아해서. 어맥란이요? 뭐라고요? 무맥락. 아 무맥락으로. 아. 아. 어 예슬이 얼굴 빨개지는 거 되게 오랜만에 본다. 나랑 같이 한돈 먹고 홍콩 갈래? 이제 거의 다 돼가요 진짜로. 어씨 누렁이 밥 같은데. 자 그러면은 제 요리 이름은 우리 홍콩 씨가 한번 지어주시는 걸로. 갈비면에서 갈면? 갈면. 오. 홍콩이 얼굴 갈면 홍콩 갈래? 오 좋은데? 자 이제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와~ 저의 또 의미를 담았어요. 우리 홍콩 씨 결혼을 하면은 오래 살으라고 면을 이제 국수를 해주잖아요. 어, 그러니까 아이돌계 쭉 장수하라고 이렇게 딱 제가 이 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홍콩식 돼지 갈비 밥을 준비를 했는데 의미를 굳이 부여를 하자면 홍콩 씨가 이제 데뷔를 해서 좋은 기운들을 퍼먹어라 그런 뜻을 담은 홍콩식 갈비 밥입니다. 자 그럼 홍콩 씨가 시식을 하고 간장을 또 이렇게 맞아요 좀 또 간이 좀 슴슴하게 했는데 네. 좀 짤 것 같긴 한데 우리 홍콩 씨가 평가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진짜 아이들을 얼마나 이쁘게 먹을까. 아이고 이뻐라. 오, 뭐가 꼈는데 이빨에 그 아말감. 지금 약간 밥을 하나하나를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나? 일단 500원 정도? 방금 한 숟가락 먹었잖아. 그러니까 500원이지. 일단 그냥 갈비에 밥이 있는 그런 뭔가 특별한 맛을 모르겠다? 이게 양념이 되게 잘 되어 있고 면과 고기와 국물의 조화가 되게 잘 이루어졌다? 되게 맛이 예쁘다? 나갔다? 그런 나갔다? 느낌? 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만약에 한동 고기로 안 했다? 그런 맛. 야 역시 홍콩. 그래서 얼마? 이거는 5,000원? 5,000원? 큰 돈은 아니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동 고기는 5억. 와. PPL 나 광고? 여기서 이제 홍콩 씨가 맛있게 드셨으니까 이제 승부를 내 주셔야 됩니다. 딱 저희 음식 중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의 결정을 하셨나요? 아 진짜 너무 어려워요. 뭘 골라야 될지 진짜 전혀. 모르겠어. 잠깐만 이 춤은 이거 그대여 이 엄정화서 아슬아슬하게 아찔하게 저 그런 노래는 아예 몰라요. 아 그냥 헷갈린다 이런 느낌. 홍콩 씨의 선택은 제가 한 선택은 홍콩이 얼굴 가면 홍콩 갈래? 예 이거 네 아니 밥은 다 먹어놓고 이유는 뭐 이유 한번 들어봅시다. 일단은 처음에 갈밥이라고 하셨는데. 약간 밥갈? 그럼 요거는? 이거는 그대로 갈면이었어요. 갈비 먹고 진짜? 네. 제목에 충실했고 네. 나는 거꾸로 갔다? 네. 밥 먹고 갈비 넣는 느낌? 최악이다. 좀 최악이다. 자 그러면 제가 2승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네핏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베네핏을 뽑을까?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홍콩 씨가 춤추면서 한번 이렇게 뽑아주시는 걸로 이렇게 찍어놓고 1,2,3,4,5,6,7,8 오! 자 그러면은 우리 홍콩씨가 요거를 공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홍콩씨가 뽑은 베네핏은요 상대방 페널티 주기 자유. 와 이거는 너무 좋은데?
그럼 이제 제가 이거를 얻는 거잖아요, 이 베네핏을. 아, 저한테 자유를 주는 건가요? 아니죠. 제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오늘처럼 1분 하지 마세요. 약간 이런 느낌처럼. 너무 잘 뽑았다. 이야,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그러면 이게 다음 판 나 또 주겠네. 근데 야, 제가 알기로는 재밌겠다. 오늘 1분을 더 주셔서 그나마 이겼어요. 아, 그럼 제가 부득이하게? 어, 나한테 더 좋은 네. 혜택이 됐네. 네, 혜택이었네, 혜택. 어,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5회는 우리 네. 홍콩 씨가 또 와주셨는데 네. 어, 홍콩 씨가 나오셔서 홍콩 특집으로 홍콩식 면과 이렇게 밥을 아, 준비했는데 국물 너무 좋다. 아, 예술이. 예술이에요? 예술이네, 이제 진짜 예술이다. 아니, 뭔가 좀 사인을 좀 줘봐. 아니면 좀 만들어내봐. 왼쪽 귀를 넘긴다거나 오른쪽 귀라든가. 어쨌건 뭐 지금 배차 셰프가 또 이겼는데 저희 마지막에 꼭 가야 될 게 있어요. 맞아요. 이건 진짜 거짓말하는 네. 게 아니고 바이비로 이행시. 네, 이행시. 네. 자, 갈 갈갈이? 갈갈이 박준영 선배님을 얘기하는 아, 건가요? 아, 예, 그냥 얘기해 본 거예요. 그죠? 아니 그냥 귀엽게 갈갈이? 비! 비키니 입고 나랑 같이 홍콩 갈래? 뒤에 건 너무 좋았거든요. 어, 네. 근데 갈갈이가 뭐죠? 갈갈이? 비키니 입고 나랑 같이 홍콩 갈래? 이름이 딱 한 번 들었을 때 잊혀지지가 않는 그쵸. 닉네임이죠? 맞아요. 본명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홍콩이기 이전에 본명은 뭐죠? 아 거기까지는 세계관을 짜지 않았나요? 눈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지금? 원래 사람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 뇌에서 끄집어내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끄집어냈는데 안 떠오른다? 이 말은 짜지는 않았다. 신예리야. 아, 신씨예요? 아, 신씨예요? 신예리? 무슨 신이에요? 어, 저는 매울신에 아, 매울신 매울 있구나. 있어요. 네. 아, 매울신 있어. 매울신에 예쁘다예, 그리고 리는? 리본 있었어. 예쁜 리본이네. 예쁜 리본. 어, 저 또 많은 분들이 홍콩씨 저희는 알고 있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 짧게 좀 보여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짜죠? 네. 이렇게 한동 갈비로 맛있게 또 먹었으니까 네. 홍콩이가 진짜로 홍콩을 넘어서 이제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게 기원하면서 한동 대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